지금 그 구매가 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부부 맞추시죠? 네, 부부입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세요? 작년 11월에 결혼했어요. 네. 아이는 아직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덕천동 숙등역 앞에 위치한 포레나. 어, 그건 알고요. 네. 무슨 타입인지. 74A타입이거든요. 네. 판사형이고 전세대 조합원 물량인데 저희도 조합원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30평 A타입. 네. 입니다. 30평으로 분류되네요. 네, 30평입니다. 조합원이 언제 되신 거예요? 뭐 오래됐죠. 오래 조합원 물건을 매수해가지고. 네, 한 그거는 한 10년 전에. 네. 여기 덕천동 시향아파트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주위 사람들 말 듣고 살아가지고. 네. 그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됐네요. 시향아파트에서 직접 거주하신 건 아니고요? 거주는 안 했습니다. 아. 네, 전세 돌리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오래 기다릴 것 같아. 재건축 아파트를.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집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네. 앞에는 이제 84 타입을 보고 왔었거든요. 네. 이 타입은 처음인데 들어오니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이런 거는 전 처음 보거든요. 아. 이게 지금 뭔가요? 저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있는데 걸 뭔가 열쇠나 이런 거? 구두주걱이나 뭐. 네. 그런 거 거는 거 아닐까요? 아, 핸드폰에 놔두고. 네. 특이하다, 근데 그죠? 이게 좀 잘 안 돼요. 근데 좀 그리스 좀 발라야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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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하우스에는 어차피 이 타입은 전원 조합원이어가지고 모델하우스는 없었는데. 다른 타입에는 없었거든요. 본인이라면 여기에 뭘 걸겠어요? 아, 딱히 걸 게 없... 뭐 구두주걱을 걸기도 그렇고. 보이니까 좀 보기 싫긴 할 것 같은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향기 나는 거 그런 거. 아, 네, 역시 좀... 역시 와이프분이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 네. 계속 구두주걱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향기 나는 게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네. 타블렛 이런 거 보면 산타마리아 예, 백화점 일찍 빨리 가자. 그리고 여기에는 신발장인데요. 네. 신발장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신발장 공간. 아래쪽에는 젖은 신발 두더라고. 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거실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네네. 자, 이 거실을 오게 되면요. 거실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 있는 타입이네요. 네, 판사형이라서. 쓰리베이라서 그런지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거실을 오늘 이제 처음 들어오셔서 처음 보셨을 텐데. 네. 그 봤을 때 딱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느낌이 어땠나요? 저희가 5층이거든요. 저층이라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앞에 뭐 막힌 것도 없고 조금 그나마 좀 네, 개방감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아내분은 어땠어요? 사실 저는 이 집 존재를 안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아, 남편이 이 집의 존재를 숨겼나요? 아니, 숨긴 굳이 말을. 네. 올해 4월인가 그때 알게 돼가지고. 진짜요? 네, 결혼 언제 하셨는데요? 작년 11월. 근데 결혼하고 나서 5개월 동안 집이 하나 더 있던 걸 마련했다고요? 야. 여기 사실 실거주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네, 고민하다가 이제. 아, 그러면은 깜짝 선물로 주려고 일부러 숨겼던 건가요? 아, 그렇죠. 와, 진짜요? 네. 집을? 네. 신축 아파트를? 네. 맞습니다. 졸라 멋있다. 아니, 그러면 집이 한 개 더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아, 잠깐만,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집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전세부터 우리 차근차근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내 집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느낌 어땠어요? 좋으면서도 이제 큰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아 그래요? 갑자기 오빠가 막 엄청 멋있어 보이고 그러진 않던가요? 원래 멋있어. 아, 인정합니다. 잘생기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크고 환해가지고 저는 어두울 줄 알았거든요. 그 앞에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생각할 때 만큼 빛도 잘 들어가. 그러게요. 앞에 가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이 조명이 한쪽에는 라인으로. 네. 한쪽에는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데. 네. 남서향 세대라서. 네. 아직 오후가 아니라서 집이 그 햇살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오후 되면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가보시면 아, 이렇게 바로 앞에 대로가 있으니까. 네, 대로에. 네. 대방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그 깜깜함이 없네요. 네, 생각보다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격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래쪽에 차도 왕복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생동감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요. 네. 거실에서 이제 주방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거실이 길쭉하게 빠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실의 이 그 가로폭 자체는 넓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 대신에 이렇게 길이가 긴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통통한 거는 이제 이쪽에 기둥이 하나 박혀 있다는. 네. 점. 네, 그런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요거 이제 아까 84타입에서도 봤는데 네. 이 조명을 지금 채택을 했더라고요. 네. 레일로 이렇게 옮길 수도 네. 있고 각도도 조절되는. 원래 모델하우스에도 이게 아니었는데 아마 네. 좀 바뀐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여기에 식탁을 놓으시고 네. 이제 오늘 뭐 만반의 준비를 해보셨네요. 네. 거의 뭐 오늘 마감할 때까지 있다가 네. 하자 뭐 다 잡고 가겠다. 저희도 뭐 처음이다 보니까 네. 유튜브로 뭐 공부도 하고 네.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네. 밥도 안 먹는다 우리는. 뭐 2박 3일 동안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지금 뭐 빵하고 뭐 네. 네. 뭐 다 챙겨오셨어요. 음악도 들어야 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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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하나 네. 스티커도 뭐 이거 부족하죠. 조금 보셨나요? 스티커 조금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아, 네. 아직 다 본 건 아닌데 네.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나가 좀 눈에 잘 보이고 생각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 붙여놓고 일단 네. 네. 해야 되는 거. 안 해주더라도. 네. 네, 그렇죠. 일단은 다 붙여놔야 된다는 네. 거죠. 아내분이 이제 주방에서 네. 뭐 요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 어, 그러세요? 그러면 현재 지금 전셋집에 살고 계신다는데 거기도 신축이에요? 거기가 2년, 3년, 지금 한 3, 4년 되는 집이고. 아, 신축이네요? 네, 네. 신축이었는데 1년 살다 나가신 분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거의 저희도 신축. 아, 그러면 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해야 한다는 거는 별로 감흥은 없으시겠네요. 근데 그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라 가지고 아. 네, 그래서 훨씬 넓고 평수도 커졌고.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럼 감흥이 있으시겠네요. 네, 제 집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 주방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어떠신 것 같아요? 그 오피스텔 자취할 때 원룸이었는데 그때보다 소형 아파트가 아닌 것도 커졌는데 지금 여기는 확실히 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공간이랑 동선이랑 네네. 그리고 싱크대가 확실히 깊으니까 네. 설거지하면 다 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튈 것 같아요. 싱크대 한번 볼까요? 네. 아, 싱크대 확실히 깊고 크다 그죠? 네. 이만큼 네. 엄청 깊어요. 네. 냄비 뭐 한 3개 정도 모아도 네, 될 만큼 그때그때 안 했는데 그때그때 안 하고 맞죠. 네. 이거 좁으면 그때그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는 세탁실인 것 같아요. 네, 다용도실입니다. 네, 세탁실하고 보일러실하고 같이 있는 거죠. 터닝도가 네. 설치되어 있고 아래쪽에 밥솥 놓을 수 있는 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 냉장고 자리 두 개인 것도 참 좋죠. 네, 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 중간에 칸막이가 있는 것도 많은데 칸막이가 없어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차피 뭐 냉장고장 요즘은 대부분 많이 짜니까 다 제거를 하던데 없으니까 뭐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그렇죠. 꼭 두 개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어떤 분들은 한 개만 쓰시고 또 한 개는 수납장으로도 짜가지고 네.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3베이라서요 방이 양쪽으로 한 개씩 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뒤쪽이 이제 단지 쪽으로 보는 방향인가? 네. 여기가 대피실인가요? 대피실입니다. 네. 아, 대피실이 또 방 안에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이 타입만 그래요 지금. 예, 조금 구조가 독특한 것 같아요. 하양식 대피 공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창밖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분수대 있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네, 단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가면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조가 근데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안방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여기 욕실 있고요. 네. 드레스룸도 크게 있네요, 보니까. 아, 네. 생각보다 안쪽으로 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창문도 네. 있어서 환기도 의료 환기도 잘 돼요. 아, 진짜요? 네. 가보겠습니다. 여기 화장대가 있거든요. 이 타입도 화장대가 이렇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이 진짜 크게 나왔네. 오, 좋다 맞죠? 네. 지금 창문 열어놓으셨는데 환기가 지금 잘 되거든요. 차가운 바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의료 관리에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무래도 드레스룸이 제일 마음에 드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처음엔 이게 하자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열리길래. 아, 안쪽으로 열리죠? 네, 그래서 네. 이거 잘못 반대로 붙인 것 같은데 했는데 이게 네.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돼요. 맞아요. 네. 그건 그래도 우리 앞에 84 타입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 뒷모습이 옆모습 볼 수 있으니까. 네. 여기에는 욕실. 네. 욕실이 여기 마음에 드시죠? 네, 이게 아무래도 좀 호텔식이라 해야 되나? 맞죠. 이런 구조는 사실 잘 없는데 맞아요. 수납하기에는 되게 용이한 것 같아요. 포레나에서 이런 부분 상당히 신경 많이 쓴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수납장 안에도요 여기 보시면은 콘센트가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절전형으로 이렇게 켜고 끌 수 있게 다 해놨고 여기 콘센트 선 이렇게 뺄 수 있는 공간까지도 네. 네, 너무 세심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샤워부스가 있고요. 이게 너무 귀여워요. 아, 그죠? 네. 스위치 네. 르그랑 스위치처럼 그 스타일로 나왔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네, 뭐. 네. 보세요 느낌
조금 다르시죠? 아, 네. 좀 고급스럽네요. 그죠? 네. 아이고, 모이네. 아, 저, 남편분은 왜 비웃으시나요? 아니, 너무... 왜 웃으세요? 고급스럽다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아... 고급스럽다는데 왜 이렇게 왜 웃으세요? 역시 좋은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요 돌리는 요. 요, 이제, 남자들은 좀 차 같은 거 좋아하고 하면. 네. 이런 버튼 스위치 같은 것도 네. 되게 민감하잖아요. 어, 그렇죠. 돌리는 감도 같은 거 되게 네. 민감하잖아요. 한번 네. 돌려보시겠어요? 네. 되게 네. 뭐라 해야 되지? 좀 제네시스급? 네, 뭐 부드럽네요. 네, 약간 고급스러운 네, 감도가 있어요. 네. 어떤 거 보면 막 좀 뭔가 좀 덜렁덜렁거리고 한 게 있는데 네. 요거는 약간 스무스하네요. 이 돌리면 약간 이 딱딱딱 걸리는 듯한 이런 요것도 약간 세련된 스타일. 와, 돌리다 보니까 35도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안방에 앞에 보면 발코니가 있거든요. 네. 그 발코니 쪽에도 이제 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네. 여기에도 뭐 테이블 같은 건데 놔둬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실외이실인데요. 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있거든요. 네. 네. 저기 리모컨이 저기 있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작동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네. 아이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리고 조명. 조명. 바람. 빨래 말리고 네. 네. 잘 되는지 사전 점검하면서 체크해봐야죠. 화자 있는지 없는지 네. 맞죠? 옛날에 기억나세요? 저거 전동 아닐 때 이렇게 그렇죠. 당겨야 되죠? 네. 당겨가지고 이렇게 살짝 꺾어야지 맞아요. 걸어지잖아요. 네. 보장도 잘 나고 자, 이제 아까 거실 본다고 건너왔는데 마지막으로 방을 볼 거거든요. 네, 여기 방이 있습니다. 현관에서 제일 가까운 방이고요. 여기 방은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두 칸으로 네. 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네, 공용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들어가 있고요. 자, 현재 그러면 어떤 동네에 살고 계세요? 지금은 사상구 괴법동에 있어요. 괴법? 네. 아, 그럼 어쨌든 여기 비슷한 곳에 지금 네. 가까이로 오신 거예요? 둘 다 어차피 직장이 여기 근처라서 생각보다 또 이게 시간이 너무 잘 가고 아, 벌써. 언제 입주하나 했는데 벌써 사전 점검에 당장 다음 달부터 입주니까 설렙니다. 입주하고 나서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 뭐예요? 예를 들면 신축 아파트에 이 넓은 공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커뮤니티 시설 이용도 있을 네. 것이고 덕천동에 이 상권 가까운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기대되는지 궁금해요. 출퇴근이 더 가까워져서 걸어다닐 수 있다. 와이프는 도보로 도보 5분? 5분 정도면 직장이 있으니까 네. 더 잘 수 있다. 더 편해질 거고 아, 그게 최고죠 진짜. 네. 삶의 질이 달라지죠. 네. 또 우리 남편분은요? 일단은 뭐 저도 사실 덕천동에서 술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뭐 그것도 그렇고 맛집도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저도 일단 이런 신축 아파트에 들어오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사전 점검도 사실 태어나서 처음 해보고 현재로서는 모든 게 다 그냥 설레입니다. 아까 전에는 위치적인 부분을 말했는데 네. 요 실내에서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부분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엘리베이터 오는 거 좋고요. 엘리베이터 콜? 네. 아, 엘리베이터 콜 할 수 있는 거. 그런 집은 안 사, 지금 집도 그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 다음 생각보다 이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채광이 좋은 거. 네, 채광이 좋은 거랑 조명도 사실 다 새로 할 생각이었었는데 은은하게 괜찮은 거. 그럼 들어오시면서 뭐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하실 거예요? 밝은 게 훨씬 더 집이 넓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도 넓긴 한데 저는 약간 한다 하면은 문시트랑 그 다음에 실링팬. 아, 실리팬. 근데 저게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정가운데라서. 뭘 뗄 수는 없어. 저게 위치 이동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도 저도 조금 의아했거든요. 실리팬을 달지 말라고 나온 건지. 아무튼 그런 거는 실리팬 하시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해줄 건데. 네. 네. 본인들 다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신혼부부들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일 재밌어요. 네. 또 이렇게 풋풋한 모습과 네.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비디오가 나중에 한 30, 40대 돼가지고 애들 초등학교 갈 때쯤 내가 네. 그때 딱 보면 다음에 딱 LCT에서 딱 보는 거죠. 아이고. 그죠? 네. 그때도 우리 오시면 덕천동에서 우리 이런 시절도 있었지 이러면서 네, 그런 추억이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태박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